약을 잘 알고 먹으려면 우선 한 가지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바로 약의 성분명을 확인하는 습관. 제품명은 다르지만 사실 똑같은 약일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분명은 전 세계 공통 언어이므로 해외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중복으로 복용하지 않도록 성분명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통, 치통, 요통, 가볍고 일상적인 통증에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해열 진통 소염제라고 하는데요. 몸살이나 근육통 등의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의 부작용은 더부룩하고 속이 따가운 증상인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게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땐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두통, 생리통, 근육통엔 타이레놀이라고 말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있습니다. 진통과 해열작용을 하는 것으로 비교적 안전한 성분입니다. 웬만한 종합감기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분을 확인해서 중복으로 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위장장애는 없지만 과다 복용 시 감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간 기능이 안 좋거나 술을 먹고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장기 복용을 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권장 용량을 지켜 사용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에서 발생하는 통증, 즉 삐었을 때나 결림이 있을 때 바르거나 붙이는 약인 파스, 겔 등은 디클로페나, 피록시캄 등의 성분이 있습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약사와 상의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초기 감기 증상에 사용하는 종합감기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 카페인과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특히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플 땐 소화제는 판크레아틴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과식을 하는 바람에 평소와는 달리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소화효소가 무사히 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씹거나 쪼개어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또 판크레아틴은 돼지 췌장에서 추출하므로 돼지고기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 복부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하거나 팽만한 느낌이 들 때는 시메치콘 성분이 도움을 줍니다. 보통 소화요소제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알러지로 인한 재채기, 콧물, 충혈, 두드러기가 날 땐 세티리진. 이 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을 주의하고 가능하면 취침 전에 복용하고 술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 약을 구입할 때는 약품 설명서의 용법, 용량 부분을 꼭 보고 분량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약에 비해서는 효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증상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 독성학의 아버지인 화학자 파라셀수스의 말입니다. 효과가 있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약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